boy, make a big noise, playing in the street, gonna be a big man someday. You got mud on your face, you big disgrace, kicking your can all over the place. "엄마들은 그렇다? 재수한다 그러면 밥도 안 줘요. 근데 연대됐다 하지. 뺨 맞는다? 군대 가라는 겁니까?" 맨을 맨답게. 대학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신촌의 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특징은 뭘까요? 안 생기는 겁니다. 안 생기고, 안 생기고, 안 생기고, 안 생기고, 또 안 생겨요. 생길 놈도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연세. 소개팅 해봐. 네 연대잖아. 우리 신촌에서 만날까요? 혹시 연대예요? 네? 네. 어떻게 연대생을 까? 미친 거 아니야? 또 지하철에서 오줌 쌌겠지 뭐. 쟤 또 그랬대? 연대생이면 다 싸는 줄 알아? 아라쉬, 아라쇼! 아라쉬쉬, 쇼쇼쇼! 지렸네, 지렸어. 아오! 처음에 명문대 하길래 연대 가기 어려운 거 아닌가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그 외에 입시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논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연세대는 시험장 가서 이름 쓸 줄만 알면 되고 오르는 등록금을 제때 내기만 하면 끝! 진짜 쉽지 않나요? 연세대, 딱 저 같은 멍청이를 위한 대학이에요. 또 내려. 등록금 또 내려. 아, 그렇게 자주 내릴 거면 처음부터 확 낮추지. 아, 괜히 일찍 입학한 사람만 손해보잖아.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처음부터 높은 가격으로 365일 노세일입니다. 연세의 뻔뻔함을 믿으니까. 연세대학교. 평생 키운 딸내미가 글쎄 연세대에 입학했더라고요. 매년 등록금 내라 독촉하는데 4년간 계속 등록금이 오르니까 등골이 휘더라고요. 요즘에는 차곡차곡 빚도 쌓이면서 호적에서 파고 싶을 정도? 대리까지 뛰고 있어요. 저 용매트 하나 사실래요? 크라카 가야 되는데. 아, 크라카. 표가 너무 부족해요. 송도에 줄 건 있어요? 송도캠은 안 줄 생각인데 괜찮아요? 지들이 거기서 뭘 어쩌겠어요. 아니 그나저나 아카라카라이너보다 어떻대요? 아니 그리고 응원단은 연락이 왜 없는 거야? 송도캠 아카라카 못 가요. 사흘만 고대생이 될 수 있다면 첫째 날은 반세기 전 그날의 심장과 함께 뛰겠다. 둘째 날은 불금과 푸름 그 안에서 승리를 외치리라. 셋째 날은 나와 당신의 열정이 뜨겁게 하나 되는 순간에 있고 싶다. 단언컨대 당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더 고대생이 좋아 연대생이 좋아? 연대생은 사람이 아니야. 감자야. 어? 연대생 다 씹혔네. 연대생은 씹어야 제맛. 고민만 생기면 널 찾던 친구들이 소개팅 해달라면 왜 네 시선을 피할까? 자, 학교를 바꾸렴. 어서 학교를 학교답게 YS 반수생 팩토리. 편지 왔습니다. 연대 동문회에서 왔네요. 연대 나오셨어요? 연대요? 맞아요. 편지 좀 읽어주세요. 글을 아직 모르나 보네? 네. 한글을 못 읽어? 연대 국문과 졸업한 애들은 다 그러니? 가나다라 마바사. 그 다음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얀 지금 선배랑 밥약 중이지. 너 연대를 했나? 어머머머머머. 넌 혼자 먹니? 우리 후배. 아. 왜 그래요? 다 들리게. 야! 완벽한 밥약. 고대 올라. 거칠지만 걸어야만 하는 길이 있죠. 아침마다 건강해지는 기분인데요. 여기 입에 착 붙는 느낌이에요. 백양로가 이 정도면 송도캠은 어떡하냐. 연세계 워킹은 기본이다. 와이워. 신입생이다. 들어가. 새내기, FM 한번 해봐라. 에. FM 해봐, FM. 에. 안녕하세요. 이영구, 통일연세 13학번으로 입학했어요. 수신합치. 엄마 빡쳤어요. 연대 가서. 대성에서 반수했어요. 너 응원은 해봤냐? 연고전에서요. 어디서 이런 개쓰레기가 나왔어? 아! 자, 그럼 우리 석다프트 한번 배워볼까? 바바.